오늘은 저희가 되게 힙한 홍대에 나와 있습니다. 홍대. 아, 20대 이후로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마포 평생 학습관 건물입니다. 이걸 전부 다 소개시켜 드리는 건 아니고 저 위에 5층에 강당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도서관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한 마포리움을 오늘 둘러보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네. 수관일이긴 하는데 저희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여기 천장 구조. 오와 이 아름다운 골조각이 다 보이죠. 네, 책장의 이제 모습이 되게 띄는데 네. 아마 강당이었던 공간을 재활용해서 이런 것 같죠. 조명 같은 것도 저게 일반적인 실내 조명이 아니라 이제 층고가 높은 공간에서 네. 이제 확산시켜주는 이제 저런 조명들인데 그것도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사용한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아 원래 큰 강당 공간이었어. 이걸 몸으로 보여주네요. 원래 건물이 뭐였느냐도 있긴 하겠지만 그 바뀌었다. 전과 후가 있다. 이거를 유지시켜주는 거. 그러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 막지 않고 여기는 이런 공간이었어. 이걸 보여주는 거는 네, 리모델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네, 요소인 것 네. 같아요. 네. 빨간색으로 처리한 건 일부러 그랬을까요? 저거는 일부러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일 메인 디자인 요소로 쓰는 게 책장의 이제 요소들인데 이렇게 추측한데는 요구되는 책장의 양이 서가 양이 있었을 거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수용을 하는 범위 내에서 요즘엔 도서관이 되게 막 이런저런 행사도 하고 카페같이 쓰이고 이러는데 맞아요. 가운데 서가가 꽉 차 있으면 가운데에서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주변을 벽이랑 창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 요소를 끌어가고 하는 요소로 이 책장을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창을 최대한 안 가리면서 채광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사이사이에만 적용을 하는. 제 생각에는 우리 시대 도서관은 어떤 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보는 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배경에 있는 그 책들은 일종의 엑스트라. 그리고 예. 여전히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그치. 여전히 시간을 책을 보면 알차게 쓰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건강하게 놀기 위한 그냥 어떤 매개 수단으로서의 그렇죠. 책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도서관에서. 여기 설계하신 분 좀 설계? 리노베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리모델링이라고 설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설계자가 누구죠? 네. 소보 건축사 사무소하고 HGP 건축사 사무소가 협력해서 같이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네. 신현보 교수님 두 분이 운영하시는 소보 건축사 사무소 이런 학교 공간이랑 이런 공간들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HGP는 박현진 소장님 세관협에서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아키즘 B의 터줏대감이시죠. 도서관이 예전에는 다 열람실 그러면 열람실 서고 이렇게 구분돼 있었는데 네. 언제부턴가 도서관 공간 그러면은 편하게 앉거나 좀 비정형의 이런 테이블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네. 아, 가보기도 했는데 도면으로 봤던 거는 그 도요이도의 센다이 미디어텍. 아, 센다이 미디어텍이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빼고 미디어테크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서고도 좀 양도 줄이고 되게 팬시하게 바꾸고 1층도 이렇게 되게 로비도 자유롭게 하고 네. 다 분절시키고 프로그램을 섞고 네. 이랬잖아요. 도면으로 접한 거는 그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OMA 시애틀 아, 그렇죠. 라이브러리 그래도 시애틀 유명하죠. 태광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그렇죠. 아트리움 공간이 그냥 열람 공간으로 소파도 막 이렇게 자유롭게 놓여있는 프로그램 다이어그램으로 공간 구성을 이제 재구성하는 건축가 분들의 네. 시대의, 도서관이 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네요. 책 보는 곳, 책 놔두는 곳, 뭐 공부하는 곳 이랬던 거를 분해해서 네. 섞어서 적절한 것끼리 묶어놓고 이렇게 자유롭게 네. 이용할 수 있게 가구가 하는 그냥 그런 네. 거를 일시적으로 만들게끔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마 2000년 지나서 초반에 보편화된 거죠, 이제. 어느 정도. 평면도 열심히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 아니, 요, 방송 준비실이나 공유 공간 A, B, 카페, 뭐, 요 정도는 이제 개별적인 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이 실을 구분을 해야 하는데, 뭐, 무대, 이렇게 돼 있지만, 어디 영역을 분명하게 구별하진 않고, 네. 베스트셀러, 만화, 그림책, 미술, 뭐, 이렇게 흩뿌려 놓은 듯한 이런, 평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찾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아, 그, 원하는 책을 네, 딱 찾아가는 그러니까 거. 딱 요즘에 오프라인 그 도서관에는 맞는 것 같아요. 책이라는 게
딱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서 목적성 있게 딱 가서 찾을 거면 그냥 인터넷으로 찾으면 되는 그렇죠. 거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헤매다가 이런 책도 있었어? 라고 하면서 발견하는 그런 공간으로서는. 네. 여기서 행사 같은 것도 진행을 하나요? 네. 요게 뭐 아까 안 그래도 사서분한테 여쭤봤는데 여기가 무대로 쓰고 지금 뭐 이게 앉는 좌석이 관객석같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기에 그냥 자유롭게 앉거나 사람이 많이 오면 그냥 의자를 조금 더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예전에 강당이 수용을 했던 그런 이벤트들을 여기서 그냥 다 해결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명이 인상 깊죠. 그러니까요. 예, 전체적으로 책장과 요 LED 조명을 이렇게 띠로 다 둘러갖고 색 온도도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노란색을 넣어서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높은 부분까지 책들이 다 꼽혀져 있는 모습인데 손이 닿는 범위까지는 실제 책들이 꼽혀져 있고 위쪽 부분 책들은 겉모습인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도서관인데 가짜 책을 이렇게 해놓는 게 무슨 의미야?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영화 같은 데서도 CG 쓰잖아요. 그럼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꼭 진짜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상하이 도서관인가? 그것도 그냥 손이 안 닿는 맞아요. 부분인데 공간 전체가 그냥 책. 그렇죠. 별마당인가? 거기도. 아, 그렇죠. 코엑스 별마당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책이라는 공간에 들어왔어. 라는 그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는 거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페이크긴 하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나쁘지 않다고 여기는 이렇게 책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인지는. 그렇죠. 그래서, 네. 아, 저게 클래식이구나. 저기 놓여있는 책은 그래도 어디. 잘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네. 인정된 책이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어서 오와 열을 맞췄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예쁘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장의 방향에 맞게 네. 이렇게 배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공간이 높고 큰 공간이긴 하지만 벽면의 길이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책을 꼽기 위해서 책장을 수직으로 뽑으면 사실 이쪽 면은 공간에서 보는 이쪽 면은 이제 책장 옆면이 돼서 책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얘를 이제 돌림으로 인해서 책도 연속성이 있으니까 이제 보는 길이가 길어지죠. 더 길어진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길어졌을 때에 이게 공간을 서로 막을 거를 걱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다 통로를 지금 이렇게 뚫어놔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료 검색하는 데를 네. 이렇게 이것도 아이디어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잘 활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인포메이션에서 보면은 사각지대 없이 다 잘 보이겠네요. 네. 양쪽 출입구도 그렇고 전체 공간들도 그렇고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세심한 공간 구성 그러니까요. 이런 게 관리하시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용하는 사람 측면에서도 뭔가 편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용하는 곳인가? 여기는 계단형으로 그러게요. 알차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레이어가 돼 있어가지고 층층으로 여기가 지금 사각지대라 냉난방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런 부분들을 네, 보완하기 위한 눕지 마시고 걸렸다 걸렸어 근데 구석에서 보니까 확실히 그 꿀렁꿀렁한 그런 벽면들이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효과 있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장을 이렇게 별도로 빼놓는 거 좋은데 이제 이 높이로 봤을 때 일부는 좀 낮고 일부는 좀 높았으면 변화가 있어서 어땠을까 싶은 생각 좀 드네요. 아이들이나 이렇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책장이 저는 하나 정도는 빠져도 되지 않나요? 네. 밀도가 약간 이쪽 안쪽에다도 책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디스 시간을 너무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 여기 마블 이런 거의 없는 것 같네요. 문인가 보다. 무엇인가요? 창고입니다. 창고. 아, 알겠습니다. 안 들어가요. 이런 디테일을 책장으로. 그래 맞아요. 이제 저런 건 해리포터에 나오지 않나요? 이게 세 번째. 이 안쪽 공간이 나온 만큼 창고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공간 활용을 잘 하셨네요. 저는 그 공공 공간들이 이렇게 경치나 이렇게 뷰를 이렇게 뭐 자연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우리 도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이걸 보고 이제 네. 야 뭐 건물들 이거 봐서 뭐해 그럴 수도 있긴 하는데 그 그리스 도시들 가 보면 극장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야외 극장들. MPT에 또. 예, 거기 가면은 저녁 때 되면 밥 먹고 다 시민들이 모여서 거기서 앉는데
그 극장을 앉으면 극장 너머로 본인들의 도시가 이렇게 펼쳐진대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게 아니라 도시의 공공시설은 우리 도시는 이래. 도시를 보여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쪽 뷰는 마포를 보여주는 거죠. 아니, 저도 그냥 여기는 되게 신기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홍대 이 힙한 그러니까요. 술집에 있고 막 그런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뭔가의 그런 차분하게 책을 볼 수 있는 자잘하게 잘해놨네. 아니 평소에 소보랑 박현준 선생님을 믿지 않으셨군요. 아니, 둘 중에 하나. 여기 조명을 이거를 직접 제작을 하신 거라고요? 제가 여기 온다고 소보 건축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서 물어봤는데 이거는 제작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니 높이나 이게 분위기가 맞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보면 이게 이제 이 면으로 원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상단 부분? 예, 이게 뚫린 천장의 상단 부분의 라운드하고 분위기가 비슷해서 제 크기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보면은 진열장 위로 조명들이 통통통 튕겨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 뒤에 뭐가 있어 이렇게 슬깃슬깃 쳐다보는 그런 네,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좋았던 점? 도서관이 고집스러운 그런 옛날 도서관 아니고 되게 공간적인 어떤 힘을 주는 도서에 힘을 주는 그런 공간 디자인이라서 좋은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책장을 두르고 가운데 뭔가 여러 가지 행동을 담을 수 있는 활동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구성과 그거를 위한 구석구석의 어떤 배려이 묻어나는 디자인이라서 좋았습니다. 네. 분명한 거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 시대하고 이전 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놀이터 아닌 놀이터 같은 것에서 즐길 수 있거나 아니면 책을 보고 싶은 마음만 들게 해도 괜찮다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서 근처 왔다가 뭐 시간이 남게 되면 중간에 뭐 그렇죠. 네. 그러면 카페 가는 것보다 저는 여기를 더 찾아올 것 같고 여기 카페도 있으니까 네. 카페도 싸요 심지어 홍대 다 비싼데 카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아쉬웠던 부분 굳이 또 이번에 굳이 얘기를 드리자면 가운데가 조금 더 비워줘도 괜찮지 않을까? 저도 네, 이게 조금 맞아요. 지금 키가 여기는 거부감이 들진 않는데 저희 높은 쪽은 지금 한 1,400 그러니까 1.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높이가 좀 높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많아서 사이사이 공간들에 막 앉고 이런 데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거가 조금 한 덩이 정도가 없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있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평면적으로 양을 좀 덜어내는 방법도 방법일 것 같고 높이를 지금 동일하게 거의 눈높이 비슷하게 한 1500 정도로 높이가 잡혀져 있는데 그게 낮은 부분, 높은 부분이 이제 좀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은 좀 그렇죠. 덜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뭐 공간 크기에 비해서 이렇게 과한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아쉽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고 저는 이제 바닥 재질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맨발이나 이제 몸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의 요 부분이 나무이기도 하지만 저라면 조금 더 따뜻하거나 아니면 수종이나 아니면 질감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또 공공건축에서의 또 있겠죠? 한계죠. 그래서 아마 무척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바닥 부분을 보면은 책꽂이 부분들은 하단이 이제 좀 떨어져 있어서 괜찮은데 가구 부분 같은 경우는 아래쪽 부분에 재료 분리를 좀 더 해줬다고 하면 유지 관리나 아니면 오염도가 좀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냥 또 지적하면 또 한계가 있긴 하겠죠. 근데 공공건축에서는 건축가분들 친하다고 지금 아니에요. 무한대로 항상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공공에서 비용을 조금 더 투자해 주시면 좋겠다. 맞아요. 뭐 이런 부분입니다. 제한된 예산 가지고 저는 이 정도 풀어냈으면 잘하셨죠. 잘하셨죠. 네. 장소로서 이제 책이 뭐 이렇게 그 중요한 매개체가 역할을 하긴 하지만 뭔가의 막 문화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도서관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공간으로서 되게 잘 디자인 된 것 같아서 기분 좋게 봤습니다. 도서관인지 아닌지 약간 애매한 범위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아쿠리움 둘러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뭐죠? 왜 웃으시는 거예요? 총평을 할 때 질문을 하시네. 너무 좋아서 아니 다시 네.